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며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거룩한 영도의 자옥은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8월 찌는 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강냉이 가공품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 용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들이 유언이 또 하나 가절되었다고, 인민들이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시는 제부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자 동지께서는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가공품들이 무게도 가늠해 보시고 제품이 가치를 누리고 인민들에게 차려질 가공품들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에서는 공장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그리고 모든 강냉이 가공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용자 동지께서는 우리 분속 수리도 어셨댔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분속 설비들을 보아주시며 분속 설비들을 꾸준히 갖춰 놓았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더 큰 힘을 돌려야 한다고 고두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실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원자재로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강냉이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 과정에 제품의 가치를 처음보다 3.5배로 늘렸으며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도 수여받았습니다. 질 좋고 용량과 높은 강냉이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경애하는 최고용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을 심장 깊이 새겨안고 각지 근로자들이 정면 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에서는 자체 공동욕지지를 강화해서 설비개조, 부속품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장 동발 인양률을 제작해서 모든 갱들에 공급했고 전차도 자체로 제작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설비들의 필요한 각종 부속품의 질을 개선해서 설비들의 수명을 늘리고 생산 원가를 훨씬 낮췄습니다. 서창 청년 탄광에서는 벨트 콘베이어 운반 계통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 캐낸 석탄을 제때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석탄 생산자들은 자립경제 발전의 척구전선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자체의 생산 토대와 잠재력을 효과있게 동원 이용해서 석탄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지키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림 간문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발전 솔비들의 기술 개건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발전기는 그 운전 과정에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난문제들이 체결해서 좋지 않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지금 있는 발전기를 기술 개조를 해서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안고 언젠가 그 협의 끝에 그 발전기를 그 기술 개조할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에서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발전기에 대한 그 기술 개건을 완성해서 현재 지금 생산 정상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힘으로 하자고 결심만 하고 과학기술을 의기하면 못한 일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보다 더 어려운 기술적 난문제도 능히 자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청천강, 평남강의 물길을 이용한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수만 립방의 토장 굴착과 수천 립방의 콘크리트 타입을 진행하여 공사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립경생을 본영의 복음으로 틀어주고 정면 돌파전을 벌일 때 대한 당위 우대에 맞게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쳐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올해 무조건 완공하기 위한 결의에 충만되었습니다.
종륜 돌파선의 추타격 전박을 지켜 당면한 용농 작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는 각지 농업 근로자들의 소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 있는 사리본시 미국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지대별 특성에 맞게 원그루 큰모에 의한 논비어 재배 방법을 받아들이고 모내는 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높은 모내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 제1 작업반에서는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쏘리치기를 비롯한 모내기 선행 공정을 앞세우면서 모내기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일종 계획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수하게 열세는 과학농사에 있다는 자각을 안고 대성 남세전문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선진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올해 전면적에 한한 이 원형 서식 재배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를 키우는 것을 용량 알모로 하니까 사람률은 100%이고 3일이면 모사리가 다 끝납니다. 우리 작업반 안에서도 분조마다 퍼조마다 각이한 토양의 특성에 맞게끔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의 간격을 철저히 지키기 함으로써 평당 폭이수와 폭이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려약 생산을 늘릴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강원도에서 고려약 생산 기지를 새로 꾸리고 여러 가지 의약품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들의 품질 수준이 국가 표준 규격에 도달할 수 있게 무균화, 무진화가 철저히 보장된 생산 공정들을 확립해 놓았습니다. 고려약 성분 분리로부터 의약품 생산의 품질관리 체계인 GMP 인증을 받은 주사약 생산 공정과 익스 및 정류 생산 공정을 비롯해서 20여 가지의 각종 의약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건강장식 명량으로 알려진 운행나무잎과 열매는 우리 고려약 생산에서 기본 지표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행나무잎을 물추출법으로 얻어낸 익수를 가지고 지금 치료 효능이 뚜렷한 운행잎 심장알약과 운행잎 동맥경화알약을 비롯해서 여러 종의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의 교육자들이 새 교수 방법들을 창조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의 현대화와 준수 수준을 세계 선진 수준에 끌어올리고 지금 우리 교육 부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공학 교육 방식을 우리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 몇 개 학과들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이미 이루간 성과에 도대해서 다른 모든 학과들의 일반화기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학부들에서 수십 권의 새로운 교수 방법들이 창조됐고 그 결과에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공학 지식과 종합적인 실천 능력을 더 잘 소유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이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에서 때때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령촌, 령년을 비롯한 소이안 바닷가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로서 이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 소이안 중부 지역과 강원도에서는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이안 중부 이남 바닷가에서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5월 23일 토요일 음력으로 윤 4월 초하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 예수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소연 중부 이남 지역과 강원도에서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이 저녁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역으로서 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터산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내지 7m로 불다가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내지 1.5m로 일겠으며 이 평안북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밤이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모레는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날씨 특징은 강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일과 센바람, 우박과 같은 여러 가지 재해성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강수량은 61.8mm로서 예,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강수량이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예, 특히 천내, 문천, 함주를 비롯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100 내지 22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해비 침률이 매우 낮고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 내지 7도 낮아서 이 농작물들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주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28일과 29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 평균 기온은 28일부터 이 평년보다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